아, 여기가 행성 타워구나. 호텔 있고. 롯데월드가 보이는 호텔인데 왜 목욕탕 냄새도 나니? 목욕탕 냄새가 또 나는데? 자, 이제 조명을 켜도록 하겠어요. 이제 해가 넘어간 것 같아. 아, 다음 시내에 건널게요. 시로가 다 됐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호텔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우아한 형제들이었거든? 옮겼나 보다. 이제 판교로. 아, 이게 판교로 간 건가다. 그리고 저쪽이 그 제가 예전에 그 김치의 역사 할때 얘기했던 그 오모리찌개 있잖아요. 그 오모리찌개의 본점이 여기에요. 이쪽 속초노선 앞에 사거리에요. 호텔 입구 앞에서. 호텔 입구 앞에서 지금 신호 대기 중. 와. 와, 근데 저기 롯데월드 타워 위에는 계속 뭐가 저렇게 비치고 있을까? 저 위에가 호텔이거든요? 저 타워 높은 쪽이 호텔인데. 와, 여기 신호 되게 길다. 오, 가로등 켜졌어. 자, 신호 바뀌었다. 건널게요. 그리고 일단 지금은 이제 몇시 지나면 뭐문 닫히고 그런 거 없으니까 지금은 되게 천천히 가고 있어요. 아, 지금 뭐 기계 소리 들리는데 나는 여기가 석촌호수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어요. 자이로드롭 올라가는 소리였어. 자이로드롭이 올라가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딱 이거 모형이 있어요. 경계근무. 여기 경계근무 딱 서고 있는 거. 아, 나무에 가려져서 자이로드롭이 내려가는 건 보이지가 않아. 잠깐 보여줄까요? 자, 석촌호수. 여기는 이렇게 개 모양의 간판이 있어요. 롯데월드 입장료요? 아, 그거 근데 롯데월드 안에서는 방송을 못해요. 그 롯데월드 안에서는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매직아일랜드 자이로드롭 롯데월드 타워. 그 예전에 그 BJ들 그 제가 알기로 그 파비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 파비들끼리 롯데월드를 갔어요. 간게 있나 봐요. 근데 그때 아마 몇몇 BJ 분들이 방송 켤라고 했다가 그 롯데월드 그 직원 쪽에서 방송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방송 껐던 분들이 몇분 있어요. 그 까루님 포함해가지고 그냥 그몇 분들이 그 방송을 그래서 켤라고 했다가 껐죠. 걔 아마 그 놀이공원 롯데월드 규정인가 봐. 그러니까 촬영은 되는데 모르겠어. 걔 아프리카 TV 방송은 왜안 되는 건지. 뭐 그건 알 길이 없네. 또 엄청 저기 소리 요란하게 들리는 거는 아틀란티스인가? 자. 아니, 나는 내가 롯데월드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로또야도 혼자 가서 뭐 하게? 응? 로또야도 혼자 가서 뭐 해? 내가 뭐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 놀이기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라도 가요.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혼자라도 가는데, 아, 혼자 가서 둘이 나와? 왜 혼자 가서 둘이 나와요? 거기 가서 뭐 눈 맞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겨요. 아, 좀 거리를 짧게 들기 위해서 좀 안으로 갈게요. 근데 여기가 지금 눈이 좀 쌓여 있어가지고 지태님이 잘생겨서 생길 수도 있어. 잘생겼어? 오. 어쨌든 이제 삼전도비가 저기 있어요. 삼전도비가 저기 그 여기 롯데월드 호텔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돼요. 삼전도비를 보러 가기 위해서. 아. 그리고 옛날에는요, 여기 석촌호수가 원래 한강 본류였어요. 원래 한강의 본류였는데, 그,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로 인해서 그 한강의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강의 흐름이 그 저기 잠실 나루역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신천동 쪽으로. 거기가 이제 본류가 되고,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일로 내려갈게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갈게요. 밑으로 내려갈게. 그래야 롯데월드가 더 잘 보이지. 아, 원래 이게 석촌호수는 이제 벚꽃 시즌에 와야 되는 건데. 벚꽃 시즌에 석촌호수로 와야 되는 건데. 와, 저기 이제 보트가 올라가는, 아, 여기선 안 보이는구나. 롯데월드. 어차피 나는 놀이기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와, 저기 누가 무대 불을 켜줬지? 노래 안 부를 건데? 여기에요? 롯데월드. 이렇게. 조용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해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음악 연주를 삼가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거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여기 공연하는 거를 그 사전에 신청을 하나 봐요. 오, 여기서 되게 잘 보인다. 여기가 롯데월드 되게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그 신년 카운트를 여기서 보면 딱 그 맞겠네. 하지만 나는 이 동네 안 사니까. 아, 절로 나오는구나 저게. 아틀란티스가 어차피 서울 반풍경.
딱 여기는 근데 진짜 방송화면으로는 다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 딱, 진짜 직접 와서 봐야 돼. 이게 벚꽃 시즌이 아니니까 진짜 사람들 없다. 가끔씩 사람들 온다. 하지만 요 길은 이제 3월 말 4월 초가 되면 또 누군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년째 벌써 그 2012년에 나온 노래잖아요. 벚꽃 엔딩. 맨날 그 벚꽃 엔딩 불러. 맨날 딩 그대여 그대여 하면 다들 후 뭐 이래. 똑같은 그 일이 매년 봄마다 지속되고 있어요. 벚꽃 엔딩이 아니고 벚꽃 연금이야. 응? 벚꽃 엔딩이 아니고 벚꽃 연금이에요. 정작 진짜로 장범준 씨가 오는 것도 아닌데 이 버스킹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맨날 그 벚꽃 엔딩 불러. 부르 노래가 그거밖에 없니? 아, 그거 매년 봄마다 불러요. 그 매년 봄마다 여러분들 3월 말 4월 초에 한번 그 음원 차트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벚꽃 엔딩 또 상위권 올라온다? 맨날 그 시기 되면 딱 벚꽃 엔딩 상위권 올라와요. 그 꽃송이가 막 이런 것도 상위권 올라오고 그 장범준 씨 노래들이 쫙 올라와. 안 없어져. 1년에 한 번은 꼭 그 상위권도 올라가요. 완전히 그 연금이야. 장범준 씨 그 연금 먹게 생겼어. 그거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 작곡한 거잖아. 본인 작곡이잖아. 저작권료도 다 자기한테 있잖아. 완전 연금이지. 여기 잠깐 올라갈게요. 보여줄 거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공연하는 장소. 서울 놀이마당이라고 있어요. 서울 놀이마당이고요. 어? 들어갈 수 있나? 서울 놀이마당. 와, 아틀란티스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서울 놀이마당 공연하는 데예요. 여기를 서울 놀이마당이라고 불러요. 그 아마 각종 뭐 민속 공연 이런 거를 여기서 해요. 여기가 놀이마당이고. 아, 여기서 잘 보이네. 저게 그 아까 막 그 뭐냐 타는 그 열차가 이동할 때마다 막 바람 들어가 그 바람 소리 막 나고 사람들 막 비명 소리 지르고 아틀란티스라는 거예요. 저게 아틀란티스가 아마 그 천국의 계단? 그거 할 때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 천국의 계단 할 때. 오, 여기서 딱 보이네. 이거예요. 아마 천국의 계단 할 때 알려진 거예요, 저게. 각도로 보니까 여기는 떨어지는데요. 오우, 나 저거 무서워서 못하. 저거 나 무서워서 못하. 롯데월드의 매직아일랜드.
아, 안 무서워요? 아니, 나는 그게 놀이기구 자체를 좀 내가 그 롯데월드의 그 스페인 해적선 있잖아요, 바이킹. 그 롯데월드의 바이킹 그 스페인 해적선이라 부르잖아요. 그 스페인 해적선을 타는데 완전히 꽉 잡고 타니까 허리 아픈 거야.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그날 허리 아파서 내가 밤에 어디를 못 갔어.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누군가하고 그 롯데월드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이 안 좋은 사람인데 롯데월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그 스페인 해적선을 타고 아나 그날 무서 그날 허리 아파가지고 크리스마스 밤미사 못 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롯데월드 간 것도 처음이었고. 롯데월드? 입장료가 얼마일까? 막 이러고. 온 김에 그냥 생각이 나서. 아니야, 여자 사람 친구 말고 살짝 비즈니스 관계였어요. 참고로 그 사람은 지금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하여간 힘들었어. 매직 아일랜드서 번지드롭이 여기 있네. 번지드롭이 땅이 여기 있네. 바로 어쨌든 애초에 제가 놀이기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롯데월드 잘안 와요. 또 놀이기구 홍보다 저거. 와. 원래 그 저쪽에 그이 뭐냐 이 롯데 매직 아일랜드를 한 번에 다볼수 있는 그 고개 전망차라고 있었거든요. 그 고개 전망차라고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지금 자이로 스윙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이로 스윙이 그 바퀴가 다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이로 스윙이 있고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는 자이로 드롭이 있죠. 자이로 드롭이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고요. 샤로트 시어터가 여기구나. 자, 롯데월드 구경 잠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삼전도비를 보러 가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나는 뭐 내가 놀이기구 자체를 안 좋아해서. 아, 여기 뭐 카페가 있네. 손이 얼어가고 있어. 놀이기구 대리만족 잘했죠? 아, 레스토랑 냄새 난다. 이쪽으로 걸어가서 다 왔어요.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삼전도비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삼전도비 불을 켜주네,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녁이요? 아, 지금 제가 저녁을 먹방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쓰던 삼각대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고정시킬 게 없어요. 그래서 먹방을 못해요. 이게 삼전도비예요. 삼전도비. 거북이 모양을 했죠. 그리고 이쪽 하나는 지금 어디론가 갔어. 집에 가서요? 그건 모르겠는데. 자, 삼전도비. 병자호란 때 승리한 청태종 홍타이지의 요구로 1639년에 세웠죠. 대청왕 때 공덕비가 공식 명칭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삼전도비죠. 네, 그 영화 남한산성. 원래는 제가 지난번 남한산성 방송을 할 때 그거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남한산성하고 여기는 너무 멀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백제왕도길 방송하면서 오늘 그냥 여기 삼전도비까지 제가 세트로 묶느라 오늘 제가 좀 무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세트로 묶었고요. 자, 비석 앞면 왼쪽에는 몽골식 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만주식 글자, 뒷면에는 그리고 한자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종이 그 가본 여기 1895년 을미년에 삼전도비를 이제 묻게 해요. 왜냐면 1894년 가보년에, 그러니까 가보년하고 을미년을 걸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청나라하고 일본이 맺었던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 내용이 그게 있어요. 조선은 그 완전한 자주국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지닌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쩌다 일본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이제 조선하고 청나라의 그런 그 사대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종이 삼전도비를 땅에 묻어버려요.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강점을 하고 나서 이 삼전도비가 뭔가 그 굴욕의 그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꺼내요. 일제가 다시 꺼내서 세워버려요. 그러다가 1956년 현재 과학기술교육부인가? 그 문교부 주도하에 교육인적자원부, 어쨌든. 땅이 다시 묻어버려. 그러니까 묻었다가 드러났다가. 근데 1963년에 그 땅에 묻었던 게 또 그 홍수 때문에 그 비석의 모습이 다시 이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원래 그 석촌동에 그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제가 백제 고분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하고 조금 그 옆길에 있는데 그쪽에 만들었다가 원위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야 된다는 중론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삼전동이잖아요. 저기 삼전동, 아까 우리 그 백제 고분 그 옆에잖아. 근데 거기가 이제 집안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연약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9호선이 그 공사하는데 그 싱크홀 생긴 거야. 그래서 원래는 한강변 나루토 인근에 세워졌으나 여기 밑에 있죠. 치욕이 역사물이라는 이유로 순환과 수찰의 이사를 거듭해왔다가 1980년대 송파대로 확정시 그 석촌동 주택가 공원에 세워져 있던 비를 원래 위치를 고정하고 문화재 경관 심의를 거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 설치하게 됐다. 2010년 4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그렇게 된 역사예요.
이 삼전도비가.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지금 여기는 뭐가 빠져있죠? 안 보이,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이 거북이가 좀 더 크죠? 이쪽이 거북이가 좀 더 커요? 이게 좀 더 작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청나라가, 이것도 비석이라고 만든 거냐? 더 크게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남은 거야. 더 크게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그 거북 귀자 써서 이 귀부를 더 큰 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다 만 거야. 만들다 만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더 크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게 있고요. 하, 그러면 이제 유적 구경은 다 끝났네. 그 이쪽에 그 지하 통로는 이제 잠실역 광역환승센터. 여기 지하차도가 있죠? 여기 지하차도 있죠? 이쪽 그 가운데 중앙 버스 전용 차로에 지하차도가 있어서 그 이제 터미널처럼 버스 터미널처럼 환승센터가 있어요. 광역 환승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롯데월드 타워. 겁나 크네. 목 아프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로티인가? 저게 롯데월드의 캐릭터 로티. 그리 하고요. 그래서 버스 환승센터는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터미널처럼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자리예요. 그 여기가 그 러버덕 놓고 슈퍼문 놓고 그 장소가 여기에요. 오늘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죠. 잠실로 지하차도. 아이고 무릎 아파. 어쨌든 목적은 다 완수를 했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롯데월드몰까지 한번 쭉 돌아보고 있어요. 여기 석촌호수 아래쪽에. 그 석촌호수 다리 자체는 되게 짧아요. 저기 움푹 조였잖아. 발레주차 안내가 여기까지 있어. 참 롯데가 여기에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으면. 타워 저기가 롯데월드 몰이고 저게 타워예요. 참 내 방송 흥격사 남겼던 데지 작년에.
와, 불빛은 엄청 많아요, 여기. 불빛 되게 많네, 여기. 아, 네, 소녀님. 아, 이제 다 돌아봤어요. 그, 송파구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오늘. 송파구 주요 유적지 이제 다 돌았어. 아, 저 원래 비염이 있어요. 저 원래 비염이라서. 이렇게 돌다가. 아, 근데 나 얼마 전에 영화도 다 봤는데. 그, 신과 함께도 보고, 1987도 보고, 볼 건 다 봤는데. 아, 또 그냥 집에 가기도 뭐 거시기한데. 그냥 집에 가기도 좀 거시기한데. 어, 좀 빨리 걸어갈게요. 저, 노래 들리면 그, 저작권 때문에. 아니요, 영화는 혼자 봤어요. 아, 컴퓨터 보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영화 보기 한 시간 전에 저는 그 방송을 꺼야 돼요. 이제 폰으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건 아닌데 리암 니슨? 나 별로 관심 없는데? 리암 니슨 관심 없는데? 테이큰? 재미는 아니고 겨우 봤어요. 아니 뭐 내가 그냥 좋아하는 배우면 관심 가지고 아니면 많은 거지. 와, 참 여기는 요 의자 딱 여기일 거예요. 그, 내가. 그, 내 방송 역사에 흥 역사를 남긴. 당연히 지금 다시 보기 안 남, 그, 다시 보기는 안 남아있고요. 아이고야. 타워 들어가 볼까? 아니야? 딱히 타워를 내가 갈 일이 없지. 아, 흥역사요? 여기서 술 먹었어. 노래 같이 부르는 사람이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 영화 쪽은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 자, 뭐 거기까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띠. 책임질려다가 참았다. 아, 그러면 지하로 가는 이유가 일단은 내가 그 은행에서 뭐 좀 확인 좀 해보려고. 한 방송 시간 좀 더 한번 채워보려고 지금. 뭐 배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조명을 끄고. 아, 와, 따뜻해. 오, 따뜻해. 아, 여기 손 빨간 거 봐. 장갑 안 끼고 이러고 다녔어.
아직도 방송 카테고리는 교육으로 돼 있죠. 아니 뭐 교육 방송 했잖아. 아까까지 3전도 봤잖아. 지금 저 앞에 은행 ATM이 있는데 한번 은행을 좀 둘러보고 제가 결정을 할게요. 오늘 어떻게 방송을 클로징을 할지는. 아 이따가 그 집에서요 오늘 원래 금요일 밤에 지태지리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유적 답사를 하는 날은 지태지리지 방송을 안 해요. 그 둘 중 하나만 해 교육을. 하루에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은 지태지리지는 쉬고요. 그 뭐냐 대신에 오늘 밤에 방송은 켤 거예요. 오늘 밤에 방송 켜서 내일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Q&A로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는 안 켤 거예요. 한나님이 일단은 밤 10시에 켜실 거기 때문에 한나님이 방송을 켜고 좀 근데 이제 끝나갈 때쯤에 나도 이제 집에 가서 켜는 거지. 그래서 오늘 밤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관련해서 Q&A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하는 것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내일 방송에서는. 내일 방송에서 풀 거예요. 그냥 화면에 딱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나도 그 시간에 처음 풀 거예요. 한나님 더럽이야? 그래, 그... 아 지금 끌 거예요. 네. 거봐 이게 롯데월드가 그 롯데월드 자체가 여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러면 이따가 밤에 가서 그 하는 건 그 Q&A 그 받을게요. 네, 마무리 할게요.